춤을 추어야 합니다. 조금 시끄럽거든요. 아니 옆에서 ASMR 하시는데 어떡하죠? 난 이미 시작해버렸어. 수다 건넬 수 없어. 다시 예수 예수 가요. 뭐야 갑자기? 아니야? 아 뭐 할지 모르겠어. 다 잘 뭘 한다. 기대 잡아야겠다. 그대는 많아야도 아름답소. 웃어봐 더 예쁘게 더 자연스럽게 장난스레 징크린 건 오케이 yeah.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되는 take yeah.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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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four say cheese 매 순간이 특별한 듯이 pose it pose it 가볍게 take it take it 할머니랑 송편 만들고 잡채 할머니가 해주시면 그거 먹고 소갈비랑 할머니가 식혜 먹고 아니 나 최근에 할머니 식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핸드폰을 켜가지고 메모장을 딱 켰다 받아 적으려고 할머니 거기 사투리가 절반인 거야. 아,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식혜 하니까 생각난 건데. 식혜 마시고 싶어. 우리 할머니 식혜에서 생강맛이 진짜 많이 나서 맛있겠다. 난 그게 너무 좋아서 할머니 생강맛 많이 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내년에 갔더니 생강맛밖에 극단적이시네. 내 손녀가 좋아한다고 이제 생강. 그런 근데 맛있었어. 나는 좋아해서. 옛날에 유치원에서 그런 거 안 해 먹었어? 파전. 파전? 화. 파전 해 먹었다, 야. 해봤어, 맞아. 나도 해봤어. 그 꽃, 예쁜 꽃 해봤어. 같은 거. 근데 확실히 애들이 만지작거리면서 노는 용이라고 그런지 내 기억에 맛이 없어. 나 진짜 맛있었는데. 나 되게 행복하게 그 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예 옷 갈아입고 한복 입고. 우린 가도랑 장구. 장구 있었어. 이거 하면서. 네. 지선이 뭔가 장구 치는 거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칠 것 같아. 근데 유치원 때 그 부채 탁 피는 그거 있잖아. 네. 그걸로 부채 장기자랑 하는데 이제 부채가 유치원에서 나눠주는 그거여서 항상 연습하고 이제 거기다 내고 다시 그냥 랜덤으로 받는 거야. 근데 공연 당일에 남아있는 부채 막 부러진 거야. 근데 그 초록 색깔 청테이프. 네? 그래서 그 공연 사진 보면 나만 초록색 청테이프 그리고 있는 부채 짜다. 서운해. 그래서 울음을 참고 공연을 귀엽다. 잘했다. 됐어? 됐다. 지원이부터 소개해볼까? 네. 저는 보여주세요. 제목 화합의 장. 보이시죠 여기 호랑이와 귀여워. 귀여워. 까치. 제비야? 까치. 내비 찾아보고 있죠. 디테일 찾아봐도 돼? 찾아보세요. 일단 첫 번째 디테일은 호랑이 꼬리에 꽃을 달아요. 네, 맞아요. 그 두 번째 디테일. 네. 그 새 입에다가 그 꽃을 물린 건가? 맞아요, 맞아요. 물고 오는 거야? 고양이가 대나무를 타요. 맞아요. 방구도 끼고 있어요. 방구 한번 껴주고
그리고 저 까치인가 참새도 광고 한번 켜주고 둘이 만났어요 광고가. 귀여워. 되게 예쁘겠네. 아 저거 연 아니고 뭐지? 아, 잘했다. 여기 나무도 뿌릴거 있고요. 여기 깨알 물고기. 물고기. 와 뭔가 소원이 이뤄질 것 같아. 그래? 좀비 가자. 고마워. 널 떠는 거네. 아니야 나 진짜 좋아. 물은 물이요 사람은 사람이 좋아. 제 부채는 짠. 이곳은 파래. 봐봐. 우와. 빵빠래. 이쁘다. 잘했어. 잘했어. 엄청 많은 의미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냥 기분 좋음을 표현해 봤어요.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 언니. 이거를 조금 더 너 사줄래? 아니 디벨롭 해볼게. 우와 귀엽다. 저는 귀엽다. 뒤에가 너무 귀엽다. 플로버랑 저희가 사는 곳이고요. 여기는 호랑이가 지켜주죠. 호랑이가 지켜준다. 네. 까치가 있는데 까치가 뭘 물어다 주죠? 행운을 물어다 줍니다. 진짜? 플로버? 플로버를 물어다 주죠. 네, 그리고 뒤에는 너무 귀여워. 폴리! 진짜 잘했다. 우와, 폴리 너무 잘 보였어. 좋은 한가위 되세요. 오. 즐거운 한가위. 이렇게 꾸며놨고요. 어때요? 너무 예뻐. 오, 낭만 대박이다. 네, 낭만입니다. 매화를 잔뜩 붙이고 그려놨고 고양이가 매화 떨어지는 걸 코에다 고양이가 대고 있고요. 고양이. 세 마리 막 있으면은 풍요롭고 행복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새 두 마리 붙여놨고요. 뒤에 메리추석이라는 게 되게 귀여워요. 메리추석. 저 새는 약간 아주 오동통통하게 살이 올랐네요. 아주 추석이니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요. 저는 네. 그냥 예쁜 하늘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우와 노을 졌네. 가을 느낌. 밤도 날리고 가을 벚파송도 가득하고 네, 가득하고 새도 세 마리나 이렇게 있고. 아니 저 귀여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저 새가 각자 저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쳐다보고 있어. 귀여워. 마이 스팟 이러면서 진짜 너무 귀여워. 귀엽다. 전가요? 네. 네요. 네. 제 부채는 제 부채는 이렇게 아니 급히 한 명 더 그려놨네. 맞아. 언니들이 왜 일곱 명이에요? 네. 머리밖에 안 보여. 왜 이렇게 웃겨? 예스라움을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예, 네. 근데? 근데? 풋펜으로만 잘했습니다. 독보적이야. 네. 사실 산으로 이렇게 다 그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지저분해질까봐 이렇게 사람을 한번 채워봤고요. 아. 사실 저는 여백의 미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제 스타일은 사실 이거예요. 결혼하면 미압. 여백의 미. 여백의 백. 백지원은 백. 맞아요. 마지막. 네. 와. 오 뭐야? 우와 어떻게 됐냐? 추석 꿈속처럼 꾸며가지고 우와 진짜 뭐야 그린 거야? 뭔가 딱 채영이 같다 예뻐. 맞아 어떻게 그렸죠? 약간 꿈이 확실하진 않은데 늘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남잖아. 갈까요? 와 이게 정성스럽게 맛있게 준비해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도 태영아 밥. 사과를 먹으면 밥. 과식을 하게 된다. 다. 하영이 다. 바람쥐가 먹는 과. 과자. 새로운이 다. 다시 먹게 되는 과. 과자. 이렇게 다과를 앞에 두고 저희를 왜 남기신 거죠? 가겠습니다! 2, 1, 0!
근데 과 과자면 안 해요. 과자 만들어 왔다. 알겠습니다. 호구마. 호구마. 심지어 이음 이음 없어. 3, 2, 1, 반복. 아니 뭔데? 아기. 땡. 뭐야? 유과. 유과. 아. 오. 난 못 맞추겠다. 아 뭐? 3. 브라더. 아, 내 언니가 해. 보름달. 근데 어? 끝났어요. 근데 끝났다. 3. 2. 1. 땡. 뭐야? 잘 맞... 밤 지연이. 나야. 맞아요. 생파. 승도 스포. 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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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생파. 성표. 아 성표. 어,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데. 다음 지연이. 이게 우리가. 아 쏘리 쏘리. 이. 땡. 뭐야? 뭐야? 씨름. 아 씨름. 아 잘한다. 아 오늘 뭐지? 이걸 해야지. 맞춰보자. 맞춰보자. 제가 맞춰볼게요. 하늘에 떠 있는. 옛날리기. 아! 아! 잘한다. 와! 이 쉬운 걸 못 맞춰? 어, 이름. 아. 이름, 자기 이름 얘기야. 넵! 어. 시작! 너 표정 아니야, 꺾여. 표정 아니야? 세럼! 윷놀이! 아, 아, 딱 생각나는데. 표정으로 바뀌었네.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 시험! 아. 맞아. 팽이치기. 맞아, 맞아. 아싸, 하나 얻었다. 다음! 아! 지원! 어, 이거 아닌가? 투호? 어, 투호, 투호, 투호! 와, 진짜 바본가 봐. 다음! 모르겠어. 저야! 지선? 풍물놀이. 오! 그러네. 야, 소연아 너랑 나랑 둘이 나는 거야, 지금? 아니. 몰라. 하영언니랑 셋이. 어, 하영언니 아직 못 마셨구나. 다음! 어, 아니. 하영 추석 빔. 나 몰랐는데 고마워. 진짜 모르겠다. 추러스. 추러스. 나 연차랑 생각했어. 추랑사. 자력쇼. 추석에 자력쇼. 힌트 주세요. 아아 알았다 알았다 나 알았다. 잠깐만 먹어. 추러스. 서연 차례상. 아. 와 나 진짜 힘들다. 모르겠다. 큰일 났다. 아, 잘했어. 와 이거 진짜 아, 잘 맞아. 태영이만 남았나? 서연아 너 잘 맞췄다. 맞아 한 명? 아! 뭐였지? 태영이만 남잖아. 아 대표님 보고 싶다. 한은 뭐야? 한은 뭐야? 귀성, 귀성길! 아. 와 우리 진짜 게임 와 진짜 그래도 우리 다 얻었다. 너무 이쁜데 표정이. 와 선물 받았어요. 바로 풀러가도 되나? 하나, 둘, 셋. 오빠! 나 그래도 이쁘게 포장돼 있다. 이거 마카롱인데? 한우 마카롱이요. 진짜? 귀여워요. 한우 귀여워. 한우 세트네요, 한우 세트. 감사합니다. 한우 야옷. 중간에 깨알 버섯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집 가서 구워 먹을게요. 구워 먹을게요. 네 오늘 22년 추석도 이렇게 멤버들과 플로버 분들과 함께 보내서 너무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되게 즐거웠어요. 그림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그릴 일이 없어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맞아요. 다 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흥국을 저희가 촬영이 부른 게 또 오랜만에 맞아, 맞아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왔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플로버는 저희 매년 한복 입은 모습들을 좀 보잖아요. 쭉. 저희가 그만큼 또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테고 어떤 기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지금까지 프로미스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